나한테 정말 잔혹하리만큼 너무 내가 너무 힘들었던 일들, 어릴 때 막 상처받았던 얘기들, 그런 것들을 이번 앨범에 좀 풀어놓은 건데, 내가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런 일들을 겪었고, 그냥 되게 이 앨범으로 그냥 우는 것처럼 그냥 운 거거든요. 그냥 그래서 만약에 이 앨범을 듣고서 누군가 자극이 되었다면 그래 같이 울자,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무래도 완전 이제 공식적으로 혼자가 됐으니까, 아 진짜 조금도 틈이 없는 음악을 정말 치밀하게 만들어야겠다, 약간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편곡을 했어요. 장르적으로도 뭐 클래식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락도 좋아하고 일렉트로닉도 좋아하고 월드뮤직도 되게 좋아하고 다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그냥 하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, 사실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 장르를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나만의 그냥 스타일이 그냥 나오는 거고.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 장르들을 이렇게 섭렵해서 계속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쭉쭉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.